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전문가 프리즘 21입니다. 올해도 다가올 무더운 여름.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의 종류와 원리 그리고 HVA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은 실내의 온도, 습도, 공기청정 등을 조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냉방 기능을 통해 여름철에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어컨의 작동 원리는 냉매의 증발과 응축 과정을 반복하여 열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냉매가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실내를 냉각시키고 흡수된 열은 실외로 방출됩니다. 에어컨의 구성요소로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구성됩니다. 에어컨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창문형 에어컨, 스탠드형 에어컨, 벽걸이형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등이 있으며 중앙 시스템으로 설치되는 중앙 공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중앙 에어컨 시스템은 건물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통합적인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건물이나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공간에서 일관된 온도 조절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덕트리스 미니 분할형 에어컨 시스템은 덕트 시스템 없이 개별 실내 유닛을 통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창문에 설치하여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일체형 에어컨입니다. 주로 작은 공간에서 사용되며 설치와 유지관리가 비교적 간편한 장치입니다. 휴대용 에어컨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립형 에어컨입니다. 이 에어컨은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바퀴가 달려 있어 방과 방 사이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닥 장착형 에어컨은 바닥에 설치하여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에어컨 유형입니다. 주로 벽이나 천장에 설치되는 에어컨과는 달리 바닥에 설치되어 사용됩니다. 스마트 에어컨은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스피커 등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컨입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이중 연료 에어컨은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소스를 사용하여 냉난방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HVAC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